만성 염증을 부른 식생활 습관 마지막은 뭔가요? 네, 닥터의 마지막 진단.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이게 뭐예요? 김치찌개 아닌가요? 아, 네, 김치찌개. 네, 맛있는 김치찌개인데 김치의 조리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네, 사실 우리 김치는 발효하면서 유산균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건강식품이죠. 네. 장수식품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게 10도에서 한 8일 정도 익혔을 때 유산균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치를 익혀서 그냥 먹는 게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는 가장 좋은데 이렇게 김치찌개로 푹 끓여서 드시면 사실 몸에 좋은 유산균이나 이런 염증을 없애는 성분들은 다 소멸이 되는 거죠. 아, 네. 세상에. 근데 김치찌개 잘하는 집, 유명한 집 찾아다니려면은 저렇게 그냥 이렇게 집으면은 맞아. 거의 뭐 이렇게 농스러지잖아요. 그게 맛있어요. 흐물흐물한 김치찌개를 많이 먹었거든요. 많이 끓여야 맛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유산균이 죽는다고 해서 아무 효과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살아있는 균을 생균이라고 하고 죽은 균을 사균이라고 하는데 네, 네. 사균의 좋은 효능도 많이 입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균만은 못하지만 사균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니까 김치찌개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제 김치를 제대로 드시려면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동치미나 물김치로 담아서 드시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전영미 씨. 네? 지금 잘못 닥터의 진단 이거 싹싹 정리 좀 한번 해줘요. 누구로 해주실 거예요? 자,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적어봤습니다. 예, 예. 아유, 깔끔하게 정리했네요. 잘하셨어. 먼저. 자, 여러분. 식물성 기름을 과다 섭취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라고? 원자원주 천원주. 아우, 다음은 있잖아요. 몰라. 손옥년 돼요. 해산물 통조림 있잖아. 이거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어머님들? 예. 네, 그래. 다음은 누구냐? 예,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룡애미요. 저기 김치를 말이야 너무 익혀서 먹으면 안 돼. 이게 생김치로 먹으면 좋잖아요 또. 예. 그 물김치, 동치미 이런 것들 많이 드셔요 어머님들. 아이고.